현재 M고 작은 대목 6년차에 접어든 홍로 전문가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작은 대목이다 보니까 나무 수세가 조금 약화된 기분이 들고 스포타의 공모다 보니까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더큰 것입니다. 나무 수형은 세상 광충이고 경화총량은 아주 많죠. 전체적인 나무 형태는 고르게 잘 키웠습니다. 다만 수세가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M9 이 작은 대목은 뿌리 근본이 약합니다. 약한 상태에서 홍로 품종은 개화 총량이 많다 보니까 저장 양분 소비가 심하죠. 그래서 이런 홍로 계통은 작은 대목은 그름을 주당 한 2kg 내외로 시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이 홍로 작은 대목은 수세가 약하고 또 동요에 민감하다 보니까 동요 피해 예방을 위해서 또 이런 백색 도포제 수성 페인트를 최소 4년차까지는 내년 겨울 전에 도포해 주는 게 맞다. 또 동요 피해를 받게 되면은 나무 수세가 떨어지고 나무 좋은 피해가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쯤 되면은 나무 좋은 예찰 트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굳이 따지지 마시고 때가 되면은 나무 좋은 피해 살충제 전문약을 여기에 분무하시거나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또 수성 페인트를 동요 예방으로 이 우리가 도포를 하는데 그때 6인계 살충제를 같이 희석해서 같이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무 좋은 피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 나무를 보면은 주주는 크게 뺄게 없습니다. 다만 이 주관과 주위에 비해서 다소 굵습니다만 현재 예비 주주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홍로는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체 개화 총량이 많다 보니까 대목 서가는 열매가 굵어야 됩니다. 근데 이 홍로는 꽃이 많이 피다 보니까 저장 양분이 꽃 피는 데다 소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꽃을 누가 빨리 제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알이 더 굵어질 수가 있다. 각각의 꽃이 개화가 액화고 정화가 다 피는데 쓸데없는 꽃을 다 제거해서 남길 열매만 남겨서 남긴 그 열매에 저장 양분을 밀어주는 그런 전지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름에 봄에 적과 풍도 많이 경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그다음 두 번째 또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은 M9 작은 대목은 일소폐가 심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달려서 늘어지면은 열매 어깨 부분에 바로 대있는 고 이파리 한두 매만 제거하셔도 충분히 다 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문창살 틈으로 작은 틈 속으로 아침 햇살이 다 기어들듯이 스며들듯이 잎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어깨에 딱 달라붙은 잎만 제거하시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따십니다. 이 잎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잎이 있어야 색깔 나고 과일 경도가 단단한데 이걸 다 제거해버리면 열매도 같이 과일도 물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바로에 돼 있는 고 이파리 만에 대인 게 없다면 따실 필요가 없다. 태양은 동에서 서로 떠서 지기 때문에 각각의 그 작은 틈새로 햇빛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잎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나무 수간을 보면은 주지는 크게 제거할 필요가 없는데 다만 이 가지가 분지각이 좁아서 힘을 주게 되면은 가지가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지각은 요게 한 대략 45, 55도입니다. 이 등각은 유일이 늦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유일이 안 됩니다. 그 이런 힘없는 가지도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그러면 주지는 대부분 정리가 됐고 우리가 전체 나무 모양은 삼각 형태를 두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각각의 주지도 삼각 형태를 두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주지를 솎아내고 난 다음에 가지 끝에서 정리를 합니다. 사각형이 제대로 보인다. 스포타입은 여기도 전부 꽃이 다 핍니다. 그래서 전지가위로 액화를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하고 제거하지 않으시게 되면은 꽃을 일일이 다 따야 되기 때문에 전정사가 미리 제거를 합니다. 하시고 여기는 열매를 달면은 열매 무게 때문에 가지가 다 늘어지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받기 위해서 열매 달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식의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늘어진 가지보다는 하늘 보고 섰는 이 가지가 훨씬 알이 굵습니다. 여기서도 이 가지 길이가 35cm 됩니다. 여기 꽃이 정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 착각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맞거나 두개 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막습니다. 이게 쓸데없는 꽃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서 이 정화, 남겨둔 정화에 에너지를 몰아주면 아래 다 굵어집니다. 이건 다 액화지요.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서 하늘 보고 있는 가지 보고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건 따버리고 여기도 하늘 보고 있는 가지 여기는 따내시고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꽃을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거하시고 그러면 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가지 끝이 담긴 정화가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이 굵게 빠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컷하시고 또 하시고 결과적으로 홍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화 총량을 없앰으로 해서 뇌가 달 부분만 정화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장 양분을 가장 효과적으로 뇌가 달 자리에 열매에 밀어줌으로 해서 올인해 줌으로 해서 전체 세포 수를 증가시켜서 그 열매가 3다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증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지도 전부 홍로는 꽃입니다. 그래서 끝을 막아 커팅을 해서 액화를 최대한 제거를 해주시고 그 제거된 꽃의 양분이 소비될 양분이 담긴 정화로 이동을 해서 전체적으로 알이 굵어지게 하는 방법이고 여기 현재는 그들지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할건 없습니다만 홍도의 기본 그 특성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전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어디 부분에 커팅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함으로써 가지 발생을 가지화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는 한개 정도 달면 되겠죠. 자, 여기도 끝을 커팅을 하시고 이 꽃을 제거합니다. 쓸데없는 꽃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후지는 좀 다릅니다만 홍로는 이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알이 굵고 좋은 열매를 수확 가능하다. 굵은 열매를. 여기도 커팅을 하시고 가지수가 많으면 제거를 하시고 자 커팅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바로 섰는 가지를 두고 연장제를 교체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처음 꽂히겠죠. 자극을 준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굵은 열매를 수확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이 가지 힘에 비례해서 제거를 하시고 이 전열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가지를 톱을 들고 가지 끝에 힘을 살짝 줘보시면은 이 가지가 탄력 있나 없나 지금 현재 탄력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둘세개 달아도 42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5kg 14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 힘을 줘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힘을 줘보면은 이게 힘이 없으면은 다 꼬다마가 나오는데 제가 힘을 줘보니까 힘이 좋죠. 전체는 힘이 약화된 것지만 절단 전정을 통해서 꽃을 제거함으로써 톱에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이런 전정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정 완료된 모습을 밑에서부터 위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가 전정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나무가 전정 전의 모습이고 바로 우측 나무는 전정이 완료된 M구 작은 대목 홍로의 전정 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저쪽으로 쭉 우측으로 앉아서 비춰보시면은 완료된 M구 작은 대목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별도 업무 외에 시간을 할애해서 현장에 나와서 촬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협조와 구독, 열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하늘이 많이 푸릅니다. 아주 맑고 쾌청한 날씨네요. 날씨가 참 전장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고맙습니다.